지금 소방관이고 소방관 중에서 구급대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 소방관 구급대원이시라고? 네. 어쩐지 어깨랑 전체적인 피지컬이 괜찮아요. 이분은 50대 후반이시고 네. 이분은 30대 초반이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미 다른 분들이 지났거나 만나는 사람이 있거나 조금만 뭐 생각하고 사는 아가씨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델 국제결혼의 해외 총괄 이사를 맡고 있는 최영규 이사입니다. 아, 네. 사무실 소개 간단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네네. 이쪽은 저희 회사를 통해 가지고 결혼한 신랑 신부님들입니다. 어,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많네요. 네네. 눈에 띄는 게 이분이 네. 있는데 네. 이분도 지금 결혼하신 분이에요? 네, 한국에 오셨습니다. 아, 한국에 오셨어요? 네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나이 차가 좀 있어 보여요. 네. 나이 차이가 거의 한 30년 이상 차이 납니다. 이분은 60대 후반이시고 네. 이분은 30대 후반이십니다. 아, 이분 스토리가 있는데 신부님이 얼마 전에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신랑분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네. 어려움을 겪으셔가지고 빚이 얼마 있다고 신부님한테 미안하지만 내가 어려우니까 돌아가라 얘기를 했는데 신부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도 당신 옆에서 죽겠다. 그럼 내가 이래가지고 번 돈을 빚 갚는 데 도와주겠다. 함께 살자 해가지고 그래서 같이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아, 여분들도 이제 나이 차이가 좀 나아 보여요. 네, 맞습니다. 예. 이분은 50대 후반이시고 네. 이분은 30대 초반이십니다. 실물을 보시면 되게 미인이세요. 제가 이제 우즈벡이라는 나라를 좀 알아보니까 네. 여러 인종이 섞여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 거기가 중앙아시아다 보니까는 네. 어떻게 보면 러시아 사람 같기도 하고요. 러시아 지금 분리된 지가 30년 됐는데 네. 또 한쪽을 보면 또 유럽 사람 같기도 하고요. 네. 아시아 사람 같기도 하고 해서 다 혼혈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좀 이따가 신랑분이 오시니까요. 화상마술을 진행하는 과정을 저희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네. 어, 기대되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이네, 오랜만에. 네, 오랜만에 왔습니다. 네. 여기 앉으시죠. 화상은 6시부터 네. 아마 끝나는 한 9시 될 것 같습니다. 아, 오늘 그러면 그 화상으로 받아볼 수 있는 분들? 채팅할 수 있는 분들이? 12분 정도. 거기가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이 많이 높아지고 있어서 이제 그쪽은 유럽이라든가 이런 쪽을 되게 많이 선호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 대한 그 이미지가 되게 좋아서 한국 남성분하고 결혼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꽤 나오죠. 인기가 많으세요, 지금? 한 12분 정도가 네. 나오셨는데 상당히 좀 뭐 스펙이라든가 외모라든가 또 이제 부모님들도 되게 좋아하시고 하셔서 화상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타시켄트 근거에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예. 남부 네. 쪽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네, 맞습니다. 예. 그분들 다 이렇게 먼 길 오셔가지고 어쨌든 화상 채팅을 하시죠. 요즘에 인터넷이 워낙 발달했잖아요. 네. 그 각각 집에서 하시고 나머지 이제 한 8분에서 9분 정도는 네. 남한강이나 다른 지역에서 한 차로 오셔가지고 지금 현재 대기하고 계십니다. 아까 신랑분이 인기가 많다고 하셨는데 네. 우즈벡에서 이제 신랑 얼굴 공개를 하고 이 남자랑 이제 결혼할 신부 어떠냐 해가지고 모집을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아, 그러면 그쪽 신부 쪽에서도 우리 한국 신랑분의 정보를 미리 알고 계신 거예요? 네, 미리 알고 계십니다. 사진하고 프로필을 이미 우즈벡을 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각 지역별로 마담분들이 계시는데 그 마담분들한테 전달주면 신랑님의 이제 프로필을 보고 사진을 보고 괜찮네? 라는 신랑님하고 화상마사를 해보고 결혼할 의사가 있다? 부모님 동의까지 받아가지고 오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 우리 신랑분 프로필을 미리 보고 아 마음에 들어서 오는 거니까 일단 수요가 확실하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신랑분님이 이제 마음에 들면 거의 확정된 거죠. 우즈벡에 또 뭐가 문제가 있냐면 그 우즈벡 사람들이 앞에서는 거절을 못해요. 싫어도 아. 막 좋아라 막 해요. 막상 또 뒤돌아 서잖아요. 또 부모님 반대했는데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은 신부들 확실하게 아 나 같이 결혼을 하겠다 그런 분들만 모셨습니다. 네. 몸이 되게 좋으시네. 그렇죠. 아, 예,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아, 우선 제 이름은 허창관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37이에요. 실례지만 직업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아, 지금 소방관이고 소방관 중에서 구급대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 소방관 구급대원이시라고? 네. 어쩐지 어깨랑 전체적인 피지컬이 괜찮아요. 몸이 좋다고 해주셔가지고 감사한데 일하려면은 체력이나 네. 이런 것들이 중요해서 특히 회사 안에서 남는 시간에 운동하면은 당연히 다른 사무직이나 이런 것들은 안 되는데 저희는 그런 것도 오히려 장려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훨씬 더 좋게 보기도 하고요. 그러면 우리 신랑분께서는 네. 어떻게 하다가 국제결혼을 생각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나이가 지금 37살이고 네. 우리 나이로는 결혼하기는 좀 이제 늦은 나이잖아요. 또 저희 아버지 세대 같은 경우는 20대 중반 아니면 후반 정도에 결혼을 하셨고 제 친구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결혼하긴 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늦었는데 그 전에는 결혼 생각은 없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났으니까 결혼하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결혼하고 싶다고 해서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어필을 못했는지 어쨌든 결혼은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연애에 대해서 적극적이진 않아가지고 상대를 찾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 과정에 이제 회사 사람들이 볼 때 야 너 멀쩡한데 왜 결혼도 안 하고 연애도 안 하고 있냐 주변에서 특히 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얘기를 하다가 야 네. 그러면은 국제결혼 해봐라 이렇게 농담으로 말씀을 하시던 분이 계셨거든요. 국제결혼에 대한 뭐 선입견 같은 것도 있고 있죠. 네,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냥 흘려 들었었는데 잠깐 알아봤더니 제가 원하는 이상형이나 여성상에 가까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기회가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찾아보시고 네. 우즈벡을 선택을 하게 되신 거네요. 이번에 그러면 우즈벡 가셔가지고 네. 좀 적극적으로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연애 시작하기 전에 항상 적극적으로 해야지 라는 마음을 먹는데 열심히 해야죠. 네. 화상 미팅 이제 앞두고 있는데 네. 지금 심정이 좀 어떠세요? 약간은 설레는 감정도 있고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면식도 없는 다른 사람이 좋다고 어쨌든 화상 맞선에 오게 됐을까 궁금한 점도 있어서 그런 것들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의문인 게 제가 한국에서 소방관이고 이렇게 훤칠하시고 피지컬도 외모도 괜찮으신데 국제결혼을 하셨다는 게 제가 상당히 눈이 높은 것 같아요. 제가 스스로 느끼기에도 제가 보통 말씀해 주신 칭찬들 있잖아요. 키 큰 것 같다, 면접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도 공무원이고 소방관으로서 어떻게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거나 어쨌든 고생한다는 말을 듣는 직업이기도 하고 해서 괜찮다고 생각은 하는데 또 제가 바라보는 친구들도 보통은 다 예쁘고 몸매도 좋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스스로 생각하기에 욕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을 좋아한다고 또 그 친구들이 저를 좋아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다른 분들이 저를 좋아하더라도 그 친구분들한테는 마음이 안 갈 경우도 많고 외적인 거를 많이 보시는 편인가 봐요. 저는 우선 건강한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중요하죠. 건강이 그냥 단순히 몸이 어디가 아프거나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반영하고 그렇죠. 또 주변 사람들하고도 친하게 지내면서 사회적으로도 유대관계가 잘 형성돼 있고 그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하셨던 외모가 두 번째거든요. 저도 또 날씬한 분들을 좋아해요. 또 자기 몸 관리 잘하는 사람들 좋아하고 제가 좋아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미 다른 분들이 지났거나 만나는 사람이 있거나 제가 누릴 수 있는 건 잠깐의 그 연애 휴식기다. 두면 어떻게든 치고 가야 되는데 연애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다는 게 제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더라도 바로 그냥 외모 보고 결정해서 이렇게 저 사람한테 나를 어필해야지 해야 되는데 저는 그 타이밍을 잘 잡기 힘들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제가 연애를 할 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국제결혼을 생각했어요. 네, 일주일 정도 이렇게 걸린다고 했잖아요. 네. 네, 일주일 동안 채팅을 해봤는데 나랑 잘 안 맞는 것 같아.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 다시 이제 화상 마사지를 하게 됩니다. 아니면 1순위, 2순위, 3순위를 이제 정해놓으시고 만약 이분이 마음에 안 들었다 그러면 2순위로 해서 또 다시 하시고 왜냐하면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는 건데 잠깐 해가지고 선택하는 건 좀 무리일 수가 있죠. 아무래도 오케이. 자기는 부잣집 아가씨예요. 아 부잣집 아가씨다. 많이 부자예요. 그래서 돈 남편 보는 거는 알아보는 여자가 아니야.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하고 싶고 남편만 뭐 생각하고 사는 아가씨가 아니에요. 근데 우즈벡에서 잘 사는데 왜 한국 결혼을 하려고 하세요? 외국에서 살고 싶대요. 외국에서? 자기는. 외국에 나가서 살고 싶다고. 그래서 외국 남자랑 결혼하고 그 중에 한국 남자가 더 좋다. 그런 얘기는 지난번에도 했었어요 저한테. 오케이 됐습니다. 그럼 다음 분도 넘어가시죠. 시간 됐으니까. 자, 이 두 번째 여성입니다 지금 이제. 이분도 우즈벡 분이세요? 네. 이선님 오늘 이 분들 전부 다 이렇게 맞선을 보고 신랑분께서 마음에 드시는 분이 있으면 7월 달에 같이 이제 넘어가서 그분이랑 직접 보는 거네요. 직접 보는 겁니다. 예. 근데 만약에 막 3명 4명 이렇게 마음에 들면 가서 3명 4명 다 만나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허타완입니다. 지금 이렇게 화상으로 네. 맞선 보셨는데 네. 좀 마음에 드시는 분은 있던가요? 예, 있습니다. 이 화상 맞선 하기 전에 오기 전에도 기대를 많이 했어요. 미인분들도 많으시고 자기 주관이 뚜렷하거나 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기대를 많이 하고 왔는데 그 기대 이상으로 저하고 맞선 해주면서 즐거워해주시고 얘기를 나누면서 아 이분은 이런 삶을 살았구나 그거라도 알 수 있어서 즐거웠고요. 대부분 좋습니다.
어, 프로필 사진이랑 프로필들을 다 건네받았잖아요. 네. 여기에서 실제로 아 외적으로 나는 어, 이분 마음에 드는데 싶다가도 이제 맞선을 보고 나서 좀 생각이 달라진 것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프로필 상에 있던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어, 약간 아니다 싶었던 분들은 그냥 그대로 아니었고 어, 예쁘겠다 싶은 분들은 그냥 보통 예뻤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진에 대한 고정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약간 참작해서 기대를 했었고 고정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분이 한 분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화상이긴 하지만 실제로 뵈었을 때 훨씬 더 예쁜 분이 계셨어요. 어, 네, 실제로 영상통화로 본다거나 직접 만나기 전까지는 호감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를 것 같아요. 네. 7월 초에 출국을 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우선 네. 제 컨디션을 잘 만들어놔서 한 7시간 정도 비행기 타야 될 텐데 그 전에 피곤하지 않게 잘 관리해야 되겠다 싶고 이렇게 화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궁금한 것들 실제 살면서 생길 수 있는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조정을 해나갈지 서로의 생각이 다 분명 다르고 문화 차이가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조정해 나가면서 서로 공통된 목표를 찾아 나갈지 좀 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선보느라 너무 고생하셨고 7월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7월 달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출국 날이죠. 네, 맞습니다. 신랑분 직업이 지금 소방관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방관 말고 또 예. 다양한 직업군이 국제결혼 요청할 것 같은데 네네. 주로 어떤 직업군이 있는지 궁금해요. 보통 이제 요즘에 자영업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또 전문직에 계신 분들도 많이 하십니다. 네. 보통 한 40대 초중반 최근에는 또 이제 50대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화상통화 맞선 봤었잖아요. 네네. 보니까 신부들 그 외모대가 엄청 젊은데 40대, 50대 분들이 오셔도 흔쾌히 네. 그런 분위기예요? 뭐 50대 같은 경우는 20대 중후반으로 결혼이 가능하십니다. 50대가 20대 중후반이요? 예, 가능합니다. 오, 나이 차이가 꽤나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네, 많이 나지만은 그래도 많이들 하시고요. 또 이제 우즈벡 같은 경우는 아이 없는 이혼녀들도 많아서 생각보다 좀 많이들 하십니다. 아이 없는 이혼녀요? 네. 또 이제 우즈벡 같은 경우는 아이 없는 이혼녀들도 많아서 생각보다 좀 많이들 하십니다. 아이 없는 이혼녀요? 네. 어떤 내용인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즈벡은 약간 어떻게 보면 보수적이고 또 종교적인 게 있어서 결혼을 하실 때 보통 신부님이라든가 신랑분 어머니 아버지들 얼굴도 안 보고 결혼을 시켜줍니다. 그냥 너 결혼해 하면 결혼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있다 이혼하신 분도 계시고 물론 잘 사신 분도 계시죠. 네. 그런데 보통 이제 이혼하신 분들이 좀 다수 있어서 자국민들끼리의 이혼율이 높은 거네요. 이혼율이 높습니다. 중국 다음으로 아마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중국 다음으로요? 네. 그러니까 얼굴도 안 보고 이렇게 결혼을 하는 경우에 생기는 부작용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굴도 안 보고 서로 모르니까 근데 감정이 없는 거죠. 그럼 이사님은 원래부터 이렇게 결혼정보회사 일을 하셨던 거예요? 아닙니다. 네. 원래는 그러면 어떤 거 하셨어요? 원래는 제가 대우자동차에서 근무를 해서 대우가 좀 IMF 사태 이후로 어려워져서 퇴사하고 개인 사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우연찮게 저희 선배님께서 우재결혼회사를 운영하셔가지고 그 일을 제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 선배님한테 배워가지고 예, 이렇게 따로 차리게 된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게 한 2012년도부터 일을 했었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아, 예, 잘 지냈어요. 오늘 드디어 출국하게 되는데 지금 마음이 좀 어떤지 궁금해요. 지금은 그냥 평안해요. 뭐 이렇게 뭐 불편하거나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무덤덤하다라고 해야 무덤덤하다. 될까요? 네. 혹시 거기 도착하면 어떨 것이다라고 대충 예상하시는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아름다운 아내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 약간 그건 설레는 생각이 있고. 이사님 요지 우즈벡까지 몇 시간 걸리나요? 한 7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어머니께서 좀 불안하시는 이유가 처음에 제가 국제 결혼하겠다고 말씀드렸을 때는 뭐 제가 뭔가 한다고 할 때 특별히 뭐 반대하거나 뭐 그러신 적 없으시거든요. 하는 대로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식인데 이제 주변에서 안 좋은 얘기들 많이 들으 셨나봐요. 네, 결혼해서 뭐 이제 헤어진 사람들 많다. 아내가 이제 어디 도망갔더라. 아이를 이제 시어머니가 키우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 막 이래셔가지고 좀 불안하신 것 같으세요. 그러시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그냥 어쨌든 어머니한테 엄마가 엄마들이라 그냥 불안할 뿐이지 크게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조금씩 조금씩은 이제 불안한 그러시겠죠, 마음도 하고 예. 계시더라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의외로 우즈벡에 있던 그 종교적인 무슬림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강해서 네. 도망가고 막 이런 것도. 없어요. 네. 그리고 예전에는 국제 결혼을 하면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막 그런 부분인데 요즘은 조금씩 있잖아요.
좁혀나가는 예, 있죠. 적절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사실 뭐 띠동갑이 한국에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30대나 뭐 40대 분들이 대부분 보면 여성분한테 되게 젠틀하게 잘해주세요. 막무가내하지 않고 진짜 네. 배려 심고 되게 잘해주세요. 근데 잘 살아요 대부분. 어머니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제가 선택한 거는 뭐 항상 지지해 주시고 만약에 어머니께서 반대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저도 이제 곧 있으면 사직인데 부모님 영향에 따라서 부모님 의견은 들을 수는 있어도 그게 제 의견에 크게 바뀌진 않거든요. 자식 이기는 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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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우즈벡 분들은 짐을 엄청 많이 가져가시네요. 왜 그러냐면 우즈벡은 내륙 지방이라서 이분들이 가지고 가시면 가격을 좀 상당히 높게 받으셔가지고 판매하십니다. 바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보부상 분들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옛날로 따지면 보따리상입니다. 한국의 김도 이렇게 인기가 되게 많은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1,500원, 2,000원이다 그러면 우즈벡 가면은 뭐 8,000원, 뭐 만원 맞습니다. 많이 비싸네요. 네, 많이 비쌉니다. 이사님 근데 왜 노트북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저요? 지금 그 동영상 찍은 거 업로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체크를 해야 됐어요. 우와, 아 드디어 도착했네요. 이제 도착하고 나서 일정 어떻게 되나요? 호텔 도착하셔가지고 신부님을 잠깐 맞선을 보십니다. 맞선? 예. 아 도착하자마자 맞선 보세요. 예, 바로 보십니다. 호텔 대기 중이십니다 신부님. 그때 영상통으로 해서 마음에 드신 분들이 세 분 계셨는데 한 분이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사님 여기 만나신 분들은 누구예요? 처류하면서요 통역 네, 일을 하시는 분이고요. 통역하시는 분 추임새가 벌써 아이고 아이고 져주세요. 제가 듣기로는 그 우즈벡에 한국어 잘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이 친구는 군인 출신입니다. 아 군인 출신이시고 예, 그래서 서류를 되게 잘해요. 깔끔하게 서류를 되게 잘하고 지금은 뭐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알레이쿰 아살람. 장원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이 왜 이렇게 더워요, 근데? 아, 우즈베키스탄 원래 더워요, 나라. 원래 더워. 아니, 한국말을 왜 이렇게 잘하세요? 한국에서 일하셨어요? 아니, 안 가봤어요, 한국. 안 가보셨는데 추임새가 왜 우즈베키스탄 더워요? 이 말은 계속 말해요. 아, 우즈베키스탄 덥다는 얘기는 자주 들어서. 근데 잘 지냈어요? 네. 우리가 본 지가 뭐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뭐 10일 됐나? 얼마 안 했어요도 저는 보고 싶었어요. 저는 뭐 보고 싶었어요? 아. 처세까지. 야, 나를 보고 싶다는 사람 처음 보네도. 아. 이사님 여기에서 선불 장소까지는 멀어요?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현재 아가씨 한 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인기가 되게 많으셨어요. 거의 6시간 거리, 7시간 거리에서 아가씨들이 와서 맛을 보고 싶다. 한 6시간, 7시간 정도 거리면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300km 막 그 정도 거리인데 거리를 마다하고 먼 걸 떠나서 보고 싶다고. 이 친구도 애기가 지금 4명이에요. 아유, 애국자시네. 우즈벡이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애를 한 4명 정도 먹여 살리려면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거의 만약에 통역 일이 없고 네. 그러면은 따로 이제 택시 일을 해요. 투잡을 하시는구나. 투잡합니다, 예. 여기는 이제 한 45불 정도 주면 차를 가지고 있으면 택시 라이센스가 있어요. 뭐 누구나 다 택시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원래 이제 90년대에 외국 자본을 외국 기업들이 유치시키려고 네. 대통령이 노력을 했는데 4년 동안 한 군데도 안 들어왔대요, 기업들이. 그런데 대우에서 들어와가지고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여기다 공장 세워줄 테니까 네. 땅하고 이런 부분이 다 달라 해가지고 20년 동안 다른 외국 기업들 있죠? 자동차 기업들 못 들어오게 해달라 해가지고 대우에서 공장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컸습니다, 지금. 전부 다 쉐보레예요? 네, 대우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좋고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좋아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네. 화상통 맞습니다. 화상통화했던 분입니다. 실물을 보니까 더 예쁘네요. 아, 하여 어떤 주제 출연해야겠냐. 예쁘다가 뭐라고? 7월. 원래부터 외국 사람하고 결혼할 생각이 있었어요. 아. 그리고 한국은 좀 문화도 좋고 우즈벡하고 비슷하고 사람들도 친절하니까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대요. 보통 몇 살에 결혼하시는 거예요? 빠르면은 여기 만 17세도 합니다. 17세도? 네, 부모들이 허락하여. 일단 보니까 신부님이 신랑님 자꾸 이렇게 보시네. 되게 마음에 드시는 것 같아요. 떨리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정말
괜찮은 남자라고. 아, 그렇죠. 네. 이사님 지금 다 선 끝난 거예요? 네, 다 끝났습니다. 아, 아까 보니까 뭐 돈을 준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차비입니다, 교통비. 아, 그 정도는 다 챙겨드려요. 당연히 드려야죠. 예. 왜냐하면 먼 곳에서 오셨기 때문에 2시간, 3시간 아니면 뭐 6시간 거리기 때문에 보통 차비가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들어가겠죠. 뭐 어떠셨어요? 얘기 잘 나눴어요? 마음에 드세요? 좋은 분이세요. 좋은 분이세요? 들어가세요. 오늘은 맞선은 여기서 끝났고요. 내일은 아침에 8시에 기상하셔가지고 호텔에 식사 드시고 아침 9시 정도에 남한강을 출발합니다. 남한강이요? 예. 남한강이 네. 뭐 한국으로 치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 부산으로 따지면 됩니다. 한 300km 정도. 예. 300km 정도? 예, 맞습니다. 오. 거기에 이제 두 신부님이 계시는데 그때 그 화상마선 하실 때 마음에 드셨던 분들이 두 분이 계세요. 그분을 보러 가십니다. 내일 일정이 좀 빡빡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많으셨습니다. 내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사님. 예. 안녕히 주셨습니까? 오늘은 남한강으로 내려갑니다. 아까 그 기사분 자몽? 그분이 말하기를 한 5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시험 하면 보통 6시간 정도 걸립니다. 가다가 네. 좀 쉬었다가 이렇게. 중간에 식사도 드시고 또 중간에 또 과일도 사드시고 그렇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저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저도. 그럼 우리 신랑님은 어떻게 하다가 네. 소방관 하려고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저 원래 고등학교 때 소방관을 하고 싶긴 했어요. 처음 그때 생각에 그냥 하고 싶었던 거는 만화책 보면서 그거 보면서 소방관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전에는 일본에서 다녀주셨던 거예요? 네, 일반 그 사료 만드는 회사에서 총무로 있었거든요. 네이버 웹툰 중에 1초라는 웹툰이 있는데 소방관을 다룬 웹툰이에요. 그래서 만화 보고 꿈을 키우신 거예요? 지금은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 차 앞쪽에 앉으려고 하는데 엄청 강해요. 그렇게는 하면 안 되잖아요. 만날 때 최대한 좋은 옷을 보여주려고 선크림 바르고 있어요. 아 그리고 또 실례지만 월 평균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400만 원 정도. 아 400만 원 정도. 네, 엄청 많이 받는 편이에요 진짜. 받는 만큼 더 열심히 일하지 밥값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확실히 가지고 있고 또 정말 상투적인 표현인데 열심히 일하는 기업가분들이 다른 나라에서 벌어오는 게 와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또 내는 세금 이런 세금들이 전부 다 제 월급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진짜 밥값 해야지 이런 생각은 저희 직원들 전부 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긴 하거든요. 물론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구급대원 일하시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구급대원 쪽에 여자분들 되게 많으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거기서도 짝을 한번 찾아볼 수 있지 않았을까. 아, 그 신기한 게 제가 같이 근무한 구급대원분들이 아, 외모가 빼어나고 실력도 좋고 네. 그러셨거든요. 가장 먼저 만났던 구급대원분은 이미 결혼해서 유부녀시고 만났던이라고 하셨는데 아, 만났던 유부녀를 만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근무했다.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저희가 구급대원 중에는 여자가 많긴 한데 소방 조직 전체로 보면은 엄청난 남초 집단이에요. 남자가 엄청 많은 집단이라서 좀 괜찮다면은 많은 사람들의 대시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뭐 제가 뭐 이렇게 나서기 전에 보통은 이미 다른 짝을 찾아서 이미 다 있다 좀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사님을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사실 처음 뵙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소방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외모도 잘생기셨고 갑자기 이제 국제결혼 하신다고 하시니까 설마 했는데 진짜 진정성 있게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하나 드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하나씩 먹어야 돼요. 저 안 먹어. 뭐 알아서 지금은 뭐 물어보신 거예요? 인형 이끼 밍 이는 천 이기름하는 이십 뚜루트 사 이거 아까 그냥 그래서 제가 제대로 읽었는지 여쭤봤어요. 준비를 철저히 하셨구나. 요일 막 이런 것도 외우거든요. 노래가 있어요. 쿠샹바 세샹바 조샹바 사샹바 이기즈마 파샹바 그러냐 이 노래 있거든요? 맞아요. 네. 진짜 준비를 많이 해오셨네. 지금 이렇게 남한강으로 맞선을 보러 가고 있잖아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맞선을 봐서 제가 여쭤보지를 못했는데 네네. 신부를 만날 때 뭔가 네. 좀 조심해야 된다거나 뭐 주의점 이렇게 하면 좋다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우리 자몽이 통역이 하는 얘기가 한국 사람들 사고를 되게 잘한대요. 근데 손은 안 씻는데요. 예. 손을 좀 깨끗이 좀 씻어주시면 예. 신부님 만났을 때는 니꼬를 하기 전에 신부님하고 스킨십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니꼬가 뭐예요? 목사님께서 이제 너희들 같이 이제 결혼을 허락한다 축복기도 해주는 겁니다.
그거를 끝내야만이 결혼식이 완성되는 거고 신부님 뭐 스케치도 할 수도 있고 키스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그 전까지는 손도 못 잡아요? 예, 못 잡습니다. 의외로 우즈벡이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면 신부를 만나면 악수하잖아요. 예, 악수도 하고 그러는데 절대 안 됩니다 이쪽에서. 예, 배려해 줘야 됩니다. 그 부분. 잠깐 무슬림 이슬람 신앙을 하나 믿었어요. 어쨌든 한국에서 하시는 제가 20대 초반에 타지에 가서 살니까 의지할 존재가 있으면 좋겠다. 딱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러면 이슬람 뭐 이름 이런 것도 있어요? 우마르라는 이름으로 받았어요. 아 그러면 이거 지금 플러스 아닌가요? 신부한테 플러스가 된죠 사실은요. 그런데 이제 신랑분께서 지난번에 하장 마선 할 때 과거에 무슬림을 믿었었는데 지금은 안 믿는다. 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맞아요. 네. 뭐 이렇게 무슬림 직접 계시는데 신의 존재에 대해서 주장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네. 무슬림 생활하는데 한국에서는 정말 안 맞는 관계예요. 친구들 만날 때도 저 때문에 돼지고기 안 먹고 술 안 마셔야 되고 또 그리고 라마단 기간이 있었는데 그걸 치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금식을 해야 되는데 새벽 한 5시 해뜰 때 5시부터 저녁 한 7, 8시까지 못 먹으니까 바로 죽겠더라고요. 그거 한 두 번 정도 겪고 나니까 진짜 못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 우즈벡이 또 여성분들이 무슬림을 꼭 신랑분이 안 믿어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존중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무슬림을 믿는다라고 하면 신부 쪽에서 더 많이 좋아할 확률이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어떤 신앙분들은 앞에서는 믿는다 그러고 나중에는 안 믿죠. 근데 우즈벡 분들은 노동하시는 분들이 평균 임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요. 보통 평균 임금이 한 300달러에서 400달러 정도 됩니다. 300달러? 예. 그러면 한 40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한국에서 보면 우즈벡에서 넘어와가지고 일하시는 분들 엄청 많잖아요. 왜 넘어오는지 이해가 되네요. 우즈벡이 일할 곳이 없어요. 우즈벡 분들이 되게 부지런하신데 일자리가 없으니까 상당히 불편하시죠. 힘드시고. 네. 코튼이요, 코튼. 면화. 목화? 네. 우즈벡 듣기에도. 목화, 네. 목화도 많고. 있잖아요. 여기도 문익점 선생님이 오셨었나요? 여기요? 뭐라 해야 되나? 여기 해바라기 있는데. 네, 맞아요. 해바라기는 이쪽 이제 사람들이 보면 네. 우즈벡 사람들이 운전하다가 졸음이 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 씨를 먹어, 해바라기 씨는. 네. 자몽 씨도 해바라기 씨 먹어요? 네, 지금 피부 그래서 사장님들 어떻게 저는 피부는 알아요? 저는 해바라기. 잠을 자고 있어요. 운전할 때 보면 차가 밀렸을 때 해바라기 씨를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립이 오니까. 자몽은 지금 아내 만나기 전에 여자친구 몇 명 사귀어봤어요? 이거 시크릿 아니야? 우즈벡 여자한테 뭐 이렇게 하면은 좋다 뭐 이렇게 우리 신랑분한테 알려줄 만한 팁 있을까요? 아니 원래 여기는 무비도 여자들이 많이 없었어요. 여자가 만나요 뽀뽀해요 이런 거 없어요. 아 연애하거나 이런 게요? 예. 아 연애나 이런 게 텔레비전에서도 안 돼. 네. 유튜브에서도 안 돼. 네. 여기가 나라도 컨트롤 있어요 이거. 네. 나라도 이제 연애 같은 거 다 제한하고 예. 그런 무섭구나. 네. 자국민들끼리 만나는 것도 다른 거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략 결혼도 있고 그렇습니다. 얼굴도 안 보고 양쪽의 부모님들이 니네 결혼해 그럼 결혼을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보통 얼굴도 모르고 결혼하는 경우가 있죠. 느낌도 없고 그러다 보면 보통 뭐 3개월 6개월 만에 이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이야기할 때 네. 이 우즈벡 자국민들끼리 이혼율이 엄청 높다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현지 분한테 들어보니까 이해가 네. 되네요. 중국 다음으로 아마 이혼율이 되게 많을 겁니다. 아... 예. 현실이 보면 정략결혼이 아직까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정말 예쁜 신부님들이 예쁜 아가씨들이 이혼료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집에서 부모님이 컨트롤을 하고 연애를 한다 그러는 것도 사실 종교나 정부에서도 컨트롤하고 맞습니다. 아 연애가 쉽지 않은 나라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이혼을 하게 되면 네. 우즈벡에서 보통 재혼하기가 또 쉽지가 않습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 아 그래요? 예. 왜요? 우즈벡에서는 남성이 약간 보수적이면서 남성이 위에 있거든요. 사실. 아... 당연히 뭐 우즈벡 남성분 같은 경우는 초혼자하고 결혼하려고 하겠죠. 아... 아무리 얼굴 예뻐도. 간혹 가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사람이지만은 그 많은 분들 남성분들이 좀 강압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 중요한 건 배려심이고 이해심이에요. 네. 이게 세대 차이가 나잖아요. 아무래도 20대와 30대. 맞죠. 많이 나죠. 10년 차이 나도 20년 차이 나도 바라보는 게 틀리잖아요. 어떤 분들은 한국에 오시면은
신부들한테 뭐 골프장 가라 아마 그러거든요. 네. 근데 그 신부님들 그런 거 사실 싫어하거든요, 사실은. 오히려 그런 것보다 카페에 가셔가지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대화하시는 게 더 낫죠. 신부님이 한국에 들어오시면 신부님한테도 조금씩 조금씩 있죠. 알려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또 여기 왔으니까 무조건 김치찌개 먹어, 된장찌개 먹어 막 그러거든요. 적응해야 돼.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우즈벡 음식 있죠. 네. 막 먹어야 돼. 네.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맞죠. 한국 사람들은 아마 하루에 한 번씩 된장찌개, 김치찌개 먹어야 될 거요. 김치라든가. 맞죠. 너무 강요하면 안 돼. 그런 부분에 대해서. 80, 70 뭐 이 정도로 줄어가면서 어느 정도 적정선을 찾는 거지 처음부터 한국 맞습니다. 그대로 배으로 하자고 하면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최근에도 한국에 입국한 신부님들을 인터뷰를 해보면 거의 자국의 음식을 네. 만들어 먹더라고요. 아. 처음에는 한 달, 두 달, 석 달 정도. 익숙한 맛, 고향의 맛이 그립죠 사실. 맞아요. 여기는 중간에 가다가 휴게소입니다. 양꼬치라든가 소고기 꼬치라든가 우즈베키스탄 전통 음식을 먹습니다. 전통 음식. 이제 식사하러 들어가시겠습니다. 네. 들어가실 때 저 입구에서 식사하기 전에 꼭 손 씻고 가셔야 됩니다. 아, 이게 요거트에. 요거트. 예, 요거트에. 조금 쉬어. 예, 맞아요. 맛있습니다. 양꼬치, 소고기 꼬치, 닭꼬치, 닭고기 꼬치, 그 다음에 요거트하고 샐러드하고 그 다음에 뭐 드실래요? 라그만? 라그만 뭐? 이게 뭐예요? 요거트입니다 이거. 맛있네요. 아까 저 입구에서 만든 겁니다. 아~ 네. 여기 있다 보면 자꾸 와서 막 인사해요, 막 이렇게 안녕하세요, 막 그래 그런 거 한 번씩. 한국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되게 친절해요 우리가 참.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큼지막하게 이렇게 해서 잘라가지고 이게 놔줘야 돼. 이렇게. 이렇게. 나중에 신부님하고 같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네. 잘게 쓰리면 안 됩니다. 딱, 딱 걸려서. 네. 이제 집에서는 네. 좀 부드럽게 하시되, 네. 바깥에서는 너무 터프한 모습. 맛 좀 보세요. 근데 이거는 우즈벡에 저는 게 따져보면 한국 사람들 보면 쌀밥이에요. 이게 주식이에요. 아, 이게 주식이에요. 네. 많이 드세요. 너무 맛있겠네. 드세요. 네, 양고기 아, 맛있어. 양고기 맛있어. 아니, 고기가 진짜 맛있는데 너무 짜요. 짜요. 그래서 맹맹한 논이랑 같이 먹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우즈베키스탄 정부에서 관광지로 이제 개발시키려고 지금 문장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사진도 많이 찍고 그렇습니다. 신랑분한테 한번 보여주려고 내린 거예요? 예, 네, 맞습니다. 이쪽에. 확실히 확 트여있고 서울 팔당댐 느낌? 와 예쁘다. 아살람. 아살람알라이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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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 오, 안녕하세요. 한국말 할 줄 알아요? 하시네요. 어 한국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어? 우즈베키스탄에 신랑분 붙잡혔어요. 이제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우즈벡 사람들이 친절해가지고 네. 외국 사람들에 대해서 거부반응이 없습니다. 어, 대부분 그러네요. 다 같이 다 사진 찍자, 인사해주시네. 인사하고 쳐다보고 다 그렇습니다. 되게 친절해요. 오케이. 당나귀, 낙이구나. 길거리에 돌아다니네. 여기가 지금 마을이 형성된 게 뭐냐면 식수원이 있기 때문에 물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마을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한쪽을 보면 또 사막화가 돼 있어서 물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지 못합니다. 물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만 저렇게 마을이 네, 맞습니다. 이게 저기에 다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곳인가 보네. 네 맞아요. 경치는 확실히 좋은데요? 경치는 죽여주죠. 네. 진짜로 멋있어요. 여기였던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휴게소인데요. 약간 들려가지고 과일이라든가 음료수 같은 거 사 먹는 곳이에요. 어. 여기서 음료수 한 잔 드시죠. 아,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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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예요? 치즈 같은 거예요, 이게. 네, 일단 뭐 한번 드셔보세요. 치즈. 아, 먹어보라고 주세요. 막 맛있진 않은데요? 못 먹겠더라고요 이게. 제 입맛은 잘 맞진 않네요. 네.
이게 처갓집 방문할 때 6개를 사가지고 가야 돼요. 신랑님이 조금 이따 이거 6개를 사가지고 가지고 가야 돼요. 아, 방문할 때 이거를 네, 6개 사가는 게? 예, 예. 아, 여기 문화인가 보네요. 문화입니다. 오, 오 진짜 크다, 이거. 네. 얼마? 6만 숨? 6만 숨, 자. 이거 뭐지? 이게 치즈인가? 엿같이 생겼는데? 우유로? 그럼 맛 한번 볼까요, 이거? 한번?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많이 먹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대사님 드시려면 드시고요. 네. 아, 같이 한번 먹어보시죠, 뭐. 이그만. 이그만? 됐어. 저 뒤에 화덕 같은 거 보이는데 저기에서 굽는 거예요? 저기 구경해도 돼요? 이거 봐, 이거 안에서 나와. 그렇죠. 이걸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안에다가 장작 뿌리잖아요. 어, 엄청 뜨겁네요. 엄청 뜨거워요. 예. 구경 시켜줘서 고마워요. 라크 맛. 라크 맛. 라우 맛. 안녕. 저 앞에 보이는 도시들이 남한강이에요? 예, 이거 남한강. 아, 드디어 나왔네. 고생하셨습니다. 드디어 도착했네요. 네, 도착했습니다. 한 6시간 걸려가지고 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외국인 이제 거주 중이지 않습니까? 네. 그걸 받아야만이 혼인 신고를 가능합니다. 경찰서에 방문해가지고요. 맞아요. 외국인 등록증을 접수하셔서 외국인 등록증을 받고 난 다음에 번호가 나와요. 여기가 경찰서예요? 네. 맛있게. 자, 내리시죠. 가시죠. 네. 잠깐 여기 뭐 시간이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네. 바로 해서 외국인 등록증 받으셔가지고 오시면 되니까 네. 상관없습니다. 네, 가깝습니다. 네. 문이. 네. 경찰서보다 경찰서 그렇죠? 군대나 기도소 어, 맞습니다. 이게 예. 예전에 뭐 러시아 때 지어진 건물이라서 아.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생각보다 금방 끝났네요. 오, 다 해서 한 5분 정도? 네, 원래 빨리 끝나요. 그냥 사진 찍고 사진 찍고 그다음에 뭔가 질문을 하는데 아, 등록하는 것 때문에 아 등록하는 것 때문에 그냥 외국인이니까 이런 적 처음이냐 아니냐 물어서 아 처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다섯 손가락 지문 네 개 네 개 이렇게 아 그렇게 찍고 네 찍고 나서 그냥 다 됐다고 가라고 하는데요. 간단하네요. 네. 오. 저도 어쨌든 외국 경찰서나 이런 거 약간 좀 무섭거든요. 아. 근데 특히나 외국 같은 게 말도 안 통하는데 갑자기 뭐라고 딴지를 걸진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되긴 하거든요. 다행히 그냥 그런 걱정과는 전혀 상관없고 네. 그냥 수월하게 그냥 물어보고 그냥 인사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오시는 신랑분들은 다 이렇게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예, 다 합니다. 등록을 의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예. 네, 타스켄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결혼청이 있습니다. 그쪽에 가져가 똑같이 접수하시고 외국 등록증 받아오시면 돼요. 남한강에서는 저렇게 예. 경찰서에서 등록을 예, 하는 거고 예. 타슈겐트에서는 결혼청을 가서 하는 예, 거예요. 예, 맞습니다. 거기 가셔가지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그럼 두 번째 신부 만나러 온 예,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한국에서 화상으로 맞선을 네. 받던 두 번째 아가씨가 마음에 들어서 다시 네. 한번 신부를 보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아... 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사님 모델 분이신 거예요? 모델을 하신 거. 인스타그램에서 광고하고. 아, 광고하고. 그 포르투갈에서 카리에 조금씩 찍고. 친구들도 많이 하는 사람을 결혼했대요. 아. 이거 싫어. 오. 혹시 기타가 일주일 잘 간다. 아, 일주일 다 한국을 간다. 제 친구가 배드민턴이라고 하더라고요. 오. 아, 엄청 잘 치는데. 오. 키가 크시니까 이그라인가요? 오 우즈베키스탄 대표 선수였구나. 그렇죠. 오, 그러니까 국가대표 선수였다고 하니까 대단하네요. 진짜 진짜 재능 뛰어난 사람. 예. 모델을 하는데도 얼굴도 예쁘고 눈도 크고 아, 괜찮은데요? 이사님 우즈벡 여자분들 맞선 보러 나오시는 분들 보니까 네. 되게 젊고 예쁘신 분들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자국민이랑 네. 결혼 안 하고 네. 이제 한국 남자랑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딱 있을까요? 우즈벡 남성들 아직까지 남성 우월주의가 있어가지고 아 우즈벡에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을 좀 약간 뭐 살짝 이렇게 아래로 보는 게 있습니다. 아. SNS가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한국의 네. 문화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많이 보고 아 한국 남자들이 자상하게 해준다. 네. 배려심이 많다. 이해심이 많다. 그렇게 해서 또 잘해주니까 한국 결혼하려고 합니다. 네, 어떻게 그런 거 보면은 드라마나 좀 꾸며진 거를 보고 사실 그렇게 잘못 꿈꾸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게 예전에는 드라마 속에서 또 환상 속에서 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아까도 그 말씀 보러 오신 여성분 같은 경우는 친구가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이제 일주일 뒤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은근히 보면 한국결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한국에서 잘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은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주변 분들을 보고 꿈꾸는 걸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 잘 살고 있으니까요. 예. 요즘에 유튜브 보면 한국 남성하고 우즈벡 여성하고 결혼해가지고 잘 사는 것들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잘 사는 모습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듣고 많이 하시려고 하십니다. 요즘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오히려 좀 약간 걱정인 게 제가 그 정도로 기대하는 만큼 자상한 사람일까? 라는 의문을 이거 가질 수밖에 없어요. 되게 잘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어쨌든 기대치가 분명히 있을 텐데 저는 약간 개인주의적인 성향은 확실히 맞고 그래서 저분들의 기대치, 자상함이나 가정에 대한 충실함이나 이런 거 제가 평소에 생각할 때 그냥 제가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그런 거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기대하는 게 어느 정도일지 몰라가지고 살짝 걱정되긴 해요. 아.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우즈벡 남성보다는 낫지 않았을까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나아요. 예. 어쨌든 한국에 온 보람이 있을 테니 그 보람을 채워주면서 이사님 이 다음은 이제 마지막 분 만나러 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이제 신랑분 옆에 있지만 우리가 한국에서 화상통화를 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빨리 이렇게 결정을 진행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신랑분께서 제가 비행기 안에서 마찬가지고 또 한국에서 마찬가지고 인천공항에서 제가 신랑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신부님을 만났어요. 여성분을 만났는데 느낌이 안 오면 바로 틀어라. 왜냐하면 느낌이 와야 되니까 평생 사는 여자잖아요. 사실 신부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결정 신중히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여성분하고 대화 한번 해보시고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오셨어요? 잘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신부 보시는 거 어떠세요? 가능할래요. 이렇게 만나셨는데 일단은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시면. 당연한 일이죠. 제가 그 소방관인 걸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이런 거 이런 직업 그냥 괜찮으신가요? 눈이 좀 초록색인 것 같은데. 원래 색깔. 원래 색깔 초록색이요. 되게 미인이신 것 같아요. 우즈벡 결혼을 하실 수 있는데 한국 결혼을 선택하시는데. 우즈벡 남자들은 조금만 돈 생기면 와이프 그냥 무시하고 한국 사람들 와이프도 잘해주고 사랑해주고 마음도 약하고 남자들 그렇게 들었다고. 이사님 세 번째 분도 좀 전에 말씀 다 끝난 거예요? 네 끝났습니다. 좀 어떠신가요? 신부님 같은 경우도 보니까 가정 교육도 잘 돼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그 교사 준비하는 그 대기하고 있었군요. 발령 준비를. 아 발령 준비요. 네 맞습니다. 신랑님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원래 이 신부님이 되게 눈이 높으셨어요. 근데 이번 신랑님하고 같이 맞사를 모시고 나니까 서로 만족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원래도 계셨던 분인데 네 맞습니다. 눈이 많이 높으셨다가 네 그래서 기다렸어요. 우즈벡 같은 경우는 좀 눈이 높은 여성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마음에 드는 남성이 나타날 때까지 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제결혼 업체 입장에서는 눈이 너무 높은 여자는 이제 소개해주기 좀 부담스럽거나 좀 이런 게 있지 않나요? 부담스러운데요. 네. 남성들이 요즘에 많이 들어옵니다. 30대, 40대 분들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결혼을 하시기 때문에 거의 결혼을 하십니다. 보통 한 두세 달 정도 있으면 딱 만나십니다. 아. 세 번째 말씀을 보시고 나서 두 분이서 결혼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또 신부님, 어머니, 아버님께서 결혼을 허락하셨고 하셔서 지금 처갓집 가시기 전에 이제 예물을 맞추시러 갑니다. 목걸이와 반지. 아, 예물? 예. 아, 바로 예물 맞추러 바로 맞추러 갑니다. 예. 왜냐면 내일부터 결혼식을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가시죠, 이제. 가셔가지고. 네. 이제 예물 맞추시러 가서 하시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시죠. 손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축복을 하시기 전까지는 웬만하면 스킨십을 피해주세요. 지금은 이제 외물을 마치러 시장에 좀 오게, 재래시장에 왔습니다. 우집의 여성 같은 경우는 금을 되게 좋아하고 소중히 여겨요. 여성분이 원하는 이제 금이 있잖아요. 스타일을 사줘야 됩니다. 저희가 업체에서는 1,000불에서 1,200불 한도 내에서 애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이쪽에 재래시장이 온 이유는 그나마 저 금이 조금 쌉니다. 다른 데 비해서. 큰 상점 가면, 백화점 같은 데 가면 가격이 좀 비싸서 이쪽으로 옵니다. 네, 가시죠. 신부님이 원하는 거, 1,000불에 1,200불 정도 선에서 애물을 마치니까 신부님이 원하는 스타일 있죠. 그거를 사주시면 됩니다.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한옆까지 역까지 쓰시게요. 대신 만 그냥 볼도 하고 대금도 있고 모습을 좀. 신랑분께서 네. 화상 통화할 때 네.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을 굳히고 오셨나 봐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만나자마자 네, 이야기하는데도 어색함이 없네요. 신랑님께서 사진 보시고 여성분의 사진을 보시고 마음에 드셔가지고 화상 말씀 보실 때까지 해서 거의 한 60% 70% 결정하신 것 같아요. 아. 네. 우리가 한국에서 네. 화상 통화로 이렇게 먼저 보셨었잖아요. 네. 그때 느낌하고 지금하고 좀 어떤가요? 우선 만났을 때는 그 느낌은 그냥 그대로. 거든요. 그때도 좀 설렜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 설레요. 그 긴장감이나 이런 게 계속 이어지고 있고 타시켄트에서 남한강 오기까지 여행 온 듯한 느낌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정말 결혼하러 왔구나. 제 신부를 만났구나. 지금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저는 별로 안 무거워요. 그래요? 그냥 보는 것만. 오케이. 외암처럼 이렇게 이사님, 근데 이렇게 영상 보시는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또 가격을 안 물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이 우즈벡 국제 결혼을 하려면 총 들어가는 비용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대략적으로 총 비용까지는 신부님이 들어오기까지 한국에 가정을 다 포함해서 비용은 한 3,500만원에서 4,000만원 들어갑니다. 3,500에서 4,000만원? 네, 맞습니다. 3,500에서 4,000 이렇게 다른 이유가 있나요? 저희 이제 업체에 드는 비용은 2,500만원이고요. 네. 그거는 이제 신랑 항공료라든가 신부님 들어오시는 항공료가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고요. 비자 서류 모든 비용이나 결혼식 비용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500이고? 예. 나머지 1,000만원에서 한 1,500만원은 뭐냐면 우즈벡은 이제 지참금이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아, 지참금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보통 3,000불에서 5,000불 정도가 지참금으로 장인 장모님한테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예물비가 1,000불에 1,200불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신부님이 한국에 나오시려면 한국어 시험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보통 한 7개월에서 8개월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 비용이 한 달에 한 500달러 정도 비용을 드리거든요. 500달러 정도? 예, 생활비라든가 어학당 비용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토탈 비용이 3,500만 4,000만 들어갑니다. 아, 네. 3,500에 4,000만 원만 딱 들어간다 그랬는데 뭐 더 들어가면 어떡하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네. 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신랑분들이 저희 업체랑 같이 계약을 하셔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셨잖아요. 저희가 같이 협조해가지고 원하도 해주셔야 되는데 개별적으로 신부님들한테 선물도 많이 해주시고 아. 돈도 많이 막 드리고 막 해서 그런 문제가 부작용이 생길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신랑 신부님이 잘 결혼식을 하셨는데 신부님이 또 간혹가다 한 번씩 이제 거짓말해서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럴 때는 저희는 이제 신랑분한테 항상 얘기하는데 저희한테 먼저 얘기해 주시면 현지에는 저희 통역도에 다 확인해서 실적으로 그 돈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진짜 부모님이라든가 아니면 신부님이라든가 가족들이 병원에 입원했는지 확인을 합니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병원 치료 비용이라든가 생활비 전달해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는 신랑님들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신부님한테 잘 보이려고 돈을 너무 많이 써요. 물론 돈을 써야 되겠죠. 네. 어느 정도 적당한 선을 그어가지고 돈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신부님이 마음에 들어 하신 거 비용은 1,209달러인데 네. 1,200달러를 일단 DC로 네. 요청을 했습니다. DC가 가능한가요? 가능할 것 같은데요? 1,000달러 네. 언제 얼마까지 던져봤습니다. 죄송합니다.
9달러 대시가 됐습니다. 참고로 이제 정보를 드리면 여기 우즈베키스탄에서 사는 금은 네. 한국에서 매입이 안 된답니다. 아, 왜냐면 우즈벡 같은 경우는 금이 희석이 네. 거의 한 50% 60% 된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거 참고로 아시고 한국 가셔가지고 이거 파시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보니까 가격이 너무 싸더라고요. 네. 신랑분들이 갖다 팔고 네. 이거 팔고 돈을 보태가지고 사겠다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애초에 안 팔린다? 예, 아예 그냥 꿀팁이네요. 평생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결혼 예물이니까 네, 좋은 의미죠 사실은. 네. 평생 동안 돈 달라고. 근데 아까부터 봤는데 예. 여기 우즈베키스탄에 저렇게 구걸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저게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아니라 보면 타자스탄이라든가 키르기스탄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구걸 한다고 합니다. 아, 다른 나라 분들이. 다른 나라 분들이. 빵을 사고 이제 그 뭐 갖다 음료수라든가 이런 뭐 과일 같은 거 사가지고 처갓집 방문합니다. 아, 근데 아까 신랑분 보니까 뭐 이것저것 주시려고 준비 많이 해오셨던데. 많이는 아니고요. 장모님께 드릴 화장품이랑 아내한테 화장품 뭐 그리고 부채 그리고 바다에 가본 적이 많이 없어서 많이 준비하셨네. 보통 이렇게 준비 안 해오시는데 준비를 네. 어떻게 알고 준비를 해오셨어요? 저도 그냥 저희들이 말씀 안 드렸는데 다른 우즈벡 분들이 와가지고 결혼했던 이야기 같은 것도 인터넷에서 찾아보기도 했고 예. 그다음에 유튜버 중에서도 우즈벡 생활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 예전에 싱글 같은 거 있어가지고 참고하기도 했어요. 맞습니다. 우즈벡 여성분들이 한국 화장품을 되게 좋아하세요. 선물 받으면 되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세요. 어제 사회된 사람이 됐으니까 뭘 가져가든 감 당연하죠. 선물은 어떤 마음에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당연하죠. 너무 잘 어울린다. 예, 진짜 예쁘시네요. 사람이 엄청 많네. 네. 여기 한 재래시장인데요. 되게 싸고 네. 되게 맛있어요. 이 그리고 여기에서 신랑님 처음으로 처갓집 인사를 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걸 사갑니다. 최대한 많이 사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제 신랑님께서 결혼하셔가지고 합방하시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신부 집에서 신랑님한테 신부님 잘 부탁한다고 선물을 엄청나게 많이 드립니다. 처갓집을 바로 이렇게 가게 됐는데 네. 지금 심정이 어떤지 궁금해요. 제가 가지고 가는 것들이 네. 그냥 우선 처가에서 만족할지 우선이 걱정이 살짝 있고요. 근데 항상 이렇게 관례대로 한다고 하니까 네. 그것들 가지고 가면은 맛있게 드셔주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맛좀 보세요. 러시아 초콜릿입니다. 아. 아주 유명. 되게 많이 샀네 생각보다. 그렇죠? 있죠. 60만 섬. 어디 있어? 제가 또 예, 진짜 많이 샀어요. 여기는 이제 남한강에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토다라는 시골입니다. 여기. 아버지. 네, 아버님이십니다. 어머님이시고.